다음도암 최장암 이동기 다음도암 원치설명서에 대한 이동기 지음 이동기 교수 베스트 셀러 만성 간담도 기생충 감염 간 흡충증은 기생충인 간 흡충 이 다음도에 기생하면서 다음도 상피세포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악성화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주로 민물고기나 담소 조개를 날 것으로 먹었을 때 감염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다음도 암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으며 우리나라 다음도 암 환자의 약 10%가 간 흡충증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 간 흡충에 감염된 사람은 다음도암 발병 위험도가 정상인보다도 5배나 높으며 간 흡충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다음도암의 발병률이 높다. 이런 이유로 낙동강 유역의 거주자의 다음도암 유병률이 타 지역보다도 월등히 높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 동남아시아, 베트남 등에서 감염률이 높은 편이다. 간 흡충은 감염된 사람의 간이나 담도에 기생하면서 복통, 소화불량, 황달 등을 일으킨다. 치료하지 않은 상태로 간 흡충 감염이 지속되면은 간 흡충증으로 그래서 이 강이 많은 지역에 민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길 수 있다라는 증거를 보였네요. 이에 대해서 종담관에서 발생하는 암은 간문 부담보다도 비교적 초기에 담도를 막아서 수술적인 완치의 기회가 많다. 하지만 종과를 형성하는 간내 담도암과는 달리 간문부암과 종담관암 모두 담도 벽을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영상검사를 통해서 예측한 암보다도 실제로는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적지가 않다. 또한 암세포가 정상 담도 상피 아래로 진행되기도 하고 암의 원발 부위에서 정상 조직을 건너뛰어서 병변이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수술로 완전 절제를 하더라도 남은 담도에 암이 남는 경우가 많다. 담도에 대해서 담도암의 종양 형태는 침륜형이 있고 종과형이 있고 한쪽으로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담낭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다. 담낭암은 담낭 내벽을 싸고 있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담낭은 담즙의 통로인 담도 옆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암이 생겨도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담즙의 흐름을 막지 않아서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 또한 통증과 깊은 특이 증상도 없어서 검진 목적으로 복부 초음파 등을 시행하기 전에는 조기 발견이 어렵다. 자, 이렇게 전문의가 췌장 담도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담도암, 담낭암이란 담도암은 담도를 관의 안쪽에서 감싸고 있는 담관 상피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간에 있는 담도에 암이 생기면 간내 담도암이고 간 밖의 담도에 생기면 간외 담도암이다. 담낭암은 담낭 내벽을 싸고 있는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이다.
담낭 점막 아래에 있는 혈관과 림프관을 통해서 주변 장기인 간으로 쉽게 침범하고 원격 전이도 빠른 편이다. 담도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서 구분된다. 담도암은 어디에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간 안의 담도에 암이 생기면 간내 담도암이 되고, 간 밖에 생기면 간외 담도암이 된다. 간외 담도는 담즙이 흐르는 도관인데, 외장과는 달리 관이 얇아서 상피세포 바깥쪽의 근육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간의 담도암은 점막에서 담도 밖으로 쉽게 진행이 된다. 간내 담도에 생긴 담도암은 간세포에 생기는 간암과 모양이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간 조직에서 공간을 차지하는 종가의 형태로 발견된다. 그러나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로 담도암과 간세포암은 쉽게 감별이 된다. 간내 담도암은 담즙의 흐름을 막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기 증상이 없다. 종가가 커져야 증상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 간내 담도암이 생기는 주 원인은 간 흡축증으로 종가가 전이되지 않고 간의 한 곳에 국한되어 있다면 간 절제 수술을 해서 치료를 한다. 간외 담도암이란 간내 담도암은 좌우측 간과 담도가 만나는 곳에 생기는 간 문부암과 간 문부 하방에 발생하는 종담관암으로 나뉜다. 간 문부암은 전체 간의 담도암의 3분의 2, 종담관암은 3분의 1을 차지한다. 간 문부암은 좌우 간내 담도의 입구 중에서 한 곳에 완전히 막혀도 다른 한쪽 간으로 담즙이 흘러나와서 보상작용으로 간 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좌우 간내 담도의 입구가 모두 막힐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다. 담도암, 담낭암, 또 바로 알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담도는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흘러보내는 기관이다. 길쭉한 주머니 모양의 담낭은 40에서 50ml 크기로 간 밖의 담도에 담낭관이라는 가는관으로 연결되어 간 밑바닥에 붙어 있다. 암이 담도에 생기면 담도암이고 담낭에 생기면 담낭암이 된다. 담도암과 담낭암은 전체 암 가운데 29%를 차지하며 암 발생 빈도는 5년 생존율은 20에서 40%에 불과하다. 빈도는 8위가 된다. 암의 생물학적인 특성. 암은 정상적인 세포와 조직과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다른 특성을 갖는다. 첫 번째, 암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기원한다. 하나의 세포가 여러 차례의 돌연변이를 거쳐서 암세포로 변하는데, 이때 분열과 증식을 계속해서 암으로 발전한다. 두 번째, 암은 정상적인 성장 조절을 받지 않는다. 보통 정상 조직은 일정한 크기가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지만, 암세포는 계속 성장에 따라서 매우 큰 종괴를 형성한다. 세 번째, 암은 침륜성 성장을 한다. 이런 암이 성장하면서 주변의 정상 조직을 파고들면서 자란다는 뜻으로 암 주변의 큰 혈관이나 조직으로 침륜해 수술 시에 절제를 어렵게 한다. 네 번째, 암은 미분화 상태라는 특성이 있다. 정상 조직은 장기마다 고유의 조직학적인 특성을 갖는데 암은 그렇지 않다. 이를 미분화라고 하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도 원발 부위를 알수 없는 때가 많다. 마지막 특징은 전이다. 전이란 직접 연결되지 않은 다른 조직으로 암이 번지는 것으로 전이가 발견되면 말기암으로 분류된다.
이런 특성은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 환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양의 성장 속도와 전이 여부, 그리고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의 효과가 환자마다 다르다. 담도란 간 세포에서 분비되는 담즙, 즉 슬려즙이 배출되는 통로다. 하루에 500에서 1000cc 담즙이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담즙은 간세포와 연결된 간내 담도로 흐른다. 간 담도들이 모여서 간 내에서 큰 담도를 만들고, 좌측 간 내의 큰 담도와 우측 간 내의 큰 담도가 모여서 간 밖으로 담도를 만든다. 담도. 담즙은 어떤 일을 할까? 담즙은 두 가지를 한다. 첫째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거나 혈액으로 흡수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일이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노폐물은 적혈구가 분해되면서 만들어지는 빌리루빈과 콜레스테롤 등인데, 혈액으로 흡수된 노폐물은 중금속이나 약물로 인해서 생긴 분해 산물이다. 노폐물은 대개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된다. 그러나 노폐물의 크기가 커져서 콩팥에서 걸려지지 않으면 혈액에 남게 되는데, 이 노폐물이 담즙에 의해서 간을 통해서 담도로 배출된다. 둘째는 지방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일이다. 담즙에 포함된 담즙산은 췌장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절개 부서진 지방을 소장까지 효과적으로 배달한다. 담즙이 직접 지방을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즙에 있는 담즙산이 지방을 흡수하는 기관인 소장까지 배달한 후에 지방이 소화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담즙의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면 지방의 소화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 그만큼 담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모기가 너무 많네요. 어젯밤에 조금 무리했나 봐. 췌장암이란 뭘까? 췌장암, 일반적으로 췌장암이라 하면은 대장상피암을 말하는데, 이는 췌장상피암을 말하는데, 이는 췌장암의 90% 이상이 체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구에서 많이 걸리는 질환이지만 최근에 국내에서도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로 발생하는 연령은 65에서 75세 이다. 여자보다도 남자에게서도 많이 생기고 있다. 췌장암이란 무엇인가? 췌장암은 췌장에서 발생하는 신생물을 말하는데, 발생 장소에 따라서 구분하면은 90%가 췌관에서 발생하는 고형암인 췌장 상피암이고, 그 외에 9%는 그에서 발생하는 고형암, 또 세포암, 신경 내분비암, 췌장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췌장암은 서구에서 흔히 발생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만 해도 전체 암의 10% 밖에 머물렀지만, 2002년부터는 9위에 자리매김 하더니 점차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원인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주로 발생하는 연령은 65에서
75세이지만 젊은 연령층에도 발생 빈도가 높고 있다. 40살 미만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여자보다도 남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 암의 예후가 매우 불량해서 암에 의한 사망률에서 전체 암 중에서 4위를 차지한다. 발생 빈도가 빈도에 비해서 사망률이 높은 편이다. 다른 고형암은 진단 및 치료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는 반면에 췌장암은 그렇지 못하다. 미국에서는 수년 뒤에 췌장암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암 사망 환자 중에서 폐암 다음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 치료가 어려운 췌장암이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암학회는 지난 30년간 여러 암의 치료 성과 향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진단과 치료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암은 치료 성과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췌장암은 치료 성과는 물론 생존율에서도 향상이 거의 없었다. 췌장암이라는 것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췌장과 담도 바로 알기라. 췌장암과 담도암은 말 그대로 췌장과 담도에 생긴 암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췌장과 담도가 소화와 관련된 기관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정확하게 우리 몸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췌장과 담도암이 흔히 설명하기 앞서서 여기에서 췌장과 담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해보자. 담도 자, 위치는 이렇게 간 부위에 바로 아래에 이렇게 담낭이 쓸개가 위치하고 또 그 아래로 담낭관이 있으면서 췌장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이렇게 모습이 되어지네요. 췌장이란 췌장은 피와 위와 척추 사이에 있는 내장기관 중에서 복막 위에 위치한 후복막장이다. 그래서 뒤쪽으로 있어서 자, 흔히 췌장을 이자라고 부른다. 이자 12에서 20cm 정도의 길이의 혓바닥처럼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머리 몸통 꼬리로 나뉜다. 췌장이란 12지장이 감싸고 있고 췌장꼬리는 비장과 접해 있다.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췌장액은 체액관을 타고 12지장에 위치한 유두로 흘러나온다. 췌장은 어떤 일을 할까? 췌장을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바로 외분비기능과 내분비기능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이 소장과 12지장에 특정 세포를 자극해서 플레시스토키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 호르몬은 다시 췌장의 세엽세포를 자극하고 세엽세포는 10가지 이상의 소화효소가 합성된 췌장액을 만들어서 체액관을 통해서 12지장으로 내보낸다. 이것이 췌장의 외분비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췌장액은 하루에 500cc 정도 분비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란겔한스섬이 있는 세포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을 혈액내로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이다. 이 두 호르몬은 당 조절에 관여하기 때문에 췌장에서 내분비 기능이 떨어지면 당뇨병이 생긴다. 란겔한스섬이라 했네요. 그래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당뇨가 생긴다.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은 10% 미만, 담도암 5년 생존율은 30% 미만으로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현대의학의 성과를 말하고 있네요. 담도암, 담낭암 예방을 어떻게 하면 될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수칙이 현대의학적으로는 없겠죠. 담도암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관리하려면 간 흡충에 예방을 위해서 익혀 먹어야 하겠다라는 건데요. 담낭암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라고 이렇게 익혀 먹는 것이 가급적 피하면서
자, 우연히 발견된 담낭 암은 담낭 용종 혹은 담낭 역사 그 같은 양성 담낭 질환을 진단받아서 수술했는데 적절된 담낭에서 담낭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우연히 봤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은 절제술로 치료 끝난다. 그래서 절제술로 한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임파선 절제를 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더 퍼지게 되면 그렇게 수술로 담낭암의 증상은 어떨까요? 통증이 발생한다. 오심 구토. 그래서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 간하고 관계되어 있는 담도암, 담낭암, 통증이 거의 비슷하겠네. 그래서 또 황달은 담낭 용종은 어떤 건가? 담낭의 점막이 융기되어서 이렇게 용종이 또막 근샘종증이다. 근샘종증은 담낭의 점막이 증식해서 급성 담낭염이 있고, 이렇게 있네요. 이래서 최근에는 검진 항목에 하에서 복부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자, 식사 후 적어도 30분 이상 가라앉지 않는 치만 통증이 있거나 담낭 석으로 인한 합병증을 경험한 환자는 담낭 석을 치료한다. 이들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상이 없는 환자에 비해서 이런 증상이나 합병증이 재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담낭 석을 용해하는 경구 용해제를 치료할 수 있지만 재발이 빈번하기 때문에 담낭 절제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개복하지 않고 복강경을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에 따른 부담이 매우 적다. 담낭을 절제하면 음식물 소화나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담낭이 없어도 소화 기능에 전혀 변화가 없고 평생 살아가는데도 문제가 없다. 담낭석 환자들의 또 다른 걱정과 의문은 담낭석이 담낭암의 원인이 되는가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담낭석은 담낭암의 원인은 아니다. 그런데도 담낭석과 담낭암의 연관성이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담낭암 환자에게서 담낭석이 자주 발견되기 때문이다.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담낭석이 잘 생기는 것뿐이다. 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극을 받으면 또 세포의 영향이 또 잘못되면 변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체담관 함유 이상 체관과 담도는 유두부라는 한 개의 구멍을 통해서 십이지장 만나서 체장액과 담즙을 십이지장으로 배출한다. 한 구멍을 통해서 두 개의 관이 있지만은 정상적으로는 체관과 담도는 서로 교통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최선적으로 체담관 함유 이상이 생겨서 체관과 담도가 서로 교통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체관의 압력이 담도보다도 약간 높아서 음식을 소화하는 자극성의 체장액이 담도를 역류하게 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에 체장액이 담낭이나 담도에 자극을 주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담낭 혹은 담도의 암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잘못했어. 이런 기능에 함유 이상은 왜 생길까? 그래서 사람을 몸에서 혈관을 제외하면은 해부학적으로 혹은 변이가 가장 많은 장기가 체관과 담도이다. 담낭벽이 별다른 이유 없이 두꺼워져 있다면, 체담관 함유 이상을 그 원인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체담관 함유 이상은, MRI나 내시경, 초음파, 내시경 등등을 통해서 확진할 수가 있다. 이러면 절제술을 해야 된다. 석회화 담낭은 담낭벽이 광범위하게 석회화되었을 때 푸른색의 변성을 보이는 담낭을, 말한다. 대개 복부 초음파나 이렇게 이걸 통해서 볼수 있고 석회화 담낭이 있는 경우에 12.5에서 60%에서 담낭암이 발생할 수가 있다. 담낭벽에 석회화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석회화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선천성 담낭 관성은 담도 담도 최담도 합류 이상을 동반할 때가 많다. 증상은 복통이나 또 담도의 염증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증상은 어릴 때부터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성인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다. 담낭 낭종은 수술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이다. 원발성 담관은 담도의 전체를 침범해서 담도 폐쇄 및 담도 뭐 이렇게 있고 만성 간 담독의 질환 등등 B형, C형 간염 등등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있고 담낭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라고 말하네요. 여러 가지 변이 속에서 구조로 해서 어느 정도 암의 진행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하는 것도 근육층에서 하지만 자 간혹 담석이나 담낭 용종 수술 후에 예상치 않게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담낭암 초기인데 용종 표면에 극히 미세한 암이 발견되었다면은 담낭 절제술 마저라는 경과 관찰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암이 담낭의 근육층까지 침범했다면은 담낭과 접하고 있는 간의 일부를 절제해야 한다. 담도암, 담낭암을 일으키는 요인은, 일으키는 유발하는 원인은 정확하게 않지만은,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 복합적으로 생각한다. 석회아, 이런 등등. 담도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환경적이고 유전적으로 복합적으로 본다. 라는 거네요.